사사기 9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을 내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부하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라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중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실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요담이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를 왕과 나무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왜 나무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했느냐. 이 말씀은 요담이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비유한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딘가에 심겨져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나무는 또한 물이 있어야 살고 해가 있어야 사는 게 나무예요. 성경은 나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무가 있어요. 자연계시적인 이 땅의 나무들은 또한 이 영적인 의미의 우리 심령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무예요. 하나님 앞에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땅에 심겨졌느냐. 근데 해는 똑같이 받죠. 어디에 심어졌든지 해는 똑같이 받아요. 자, 은혜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이 된 자들에게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 은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아담의 죄는 사해졌어요.
중요한 건 아담의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심겨진 땅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야. 아담 안에 심겨졌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느냐. 심겨진 땅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심겨진 땅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과 물을 나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나눌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어요. 물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물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윗물은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바로나에서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보좌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동서 사방으로 온 세상에 흘러내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세우기 원하시는 길이에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세워져야 돼. 내 심령에 세워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보좌로부터 내린 생명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 말씀, 그걸 생명수라 말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은 윗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물. 그런데 아랫물은 어떻게 됐다 했어요? 아랫물은 땅 위를 다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사라고 말한 이 땅에 물이 다 덮여 있었어요. 묻이 보이지 않았어요.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로 덮여 있는 게 어땠었냐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서 물과 물이 나뉘면서 그곳에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즉 아랫물의 땅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 물을 뭐라고 명칭하더라? 바다라 명하더라. 그래서 한 곳에 모인 이 물, 아랫물, 그것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윗물, 바로 생명수와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 통해서 나오는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들,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땅에 덮여 있어서 땅이 결단과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아무것도 무엇을 심을 수 없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요 또한 죄악 가운데 덮여있는 우리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창조의 대략을 이루신 것은 그냥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대략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창조가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비유적인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심에 내 흑암이 덮어있는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혼돈되어진 것은 뭐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말하자면 병에다가 흙과 모래와 물을 넣고 흔들으면
뒤섞여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에요. 근데 그 심령에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제 그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물을 땅과 나누어서 이건 무시라 칭하시고 이거는 물이라 칭하시게 된 거예요. 바다라 칭하신 물은 우리를 덮었고 우리로 하여금 꼴까닥 꼴까닥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인 우리.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이 넘쳐난다고 아는 게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나요? 못 믿어요. 세상의 것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 내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거두어지고 세상에서 습득된 모든 나를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한 그 계명들이 다 거두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것은 거둬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와 같이 거둬져야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는데 계시록의 22장에 그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내린다고 했냐면 막 흘러서 가다 보니까 그 양쪽 강가에 뭐가 심어졌다 그랬어요. 나무가 심어졌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예요? 생명강에 심겨졌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거예요.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러한 심령 속에 그러면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겠어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할 때 우리 심령에는 있는 것이라고는 돌이요 가시덤불이요 아주 반질반질하게 굳어져 버린 완약한 길가밭인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를 뿌렸을 때 온전히 그 새 밭은 전부 온전히 씨를 심었어도 자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걷어져야지만 돌도 걷어지고 가시덤불도 걷어지고 반질반질하게 굳어진 땅은 다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뒤집어 엎어서 기경을 해야지만 그곳에 심을 수 있다는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이 나무 참으로 주님은 겨자씨도 말씀을 하세요.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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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씨 그 겨자씨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흠모할것없고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주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흠모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자로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왜?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 연극도 하고 그래요. 주님은 왜 말구육간에서 나셨나? 하고 많은 곳을 다 두고 왜 말구육간인가? 우리가 말해서 말구육간이지 이스라엘에서는 말구육간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는 새 절기 때가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남자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세절기,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는 의미. 유월절은 무교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앞에 나온다는 것은 유월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이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는 구원의 집으로서 바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말한다면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그 날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그 무교절의 시작과 또한 성령 강림이 된 그 오순절에
남자는 무조건 나와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되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모으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회중이 되어졌다는 것을 주님의 앞에 얼굴을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회중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 들으셨어요?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서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건져내서 어디서 건져내서 아담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의 후손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심기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회중으로 거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으시고 바라는 것은 바로 열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모두가 무엇을 거기서 말하고 있었어요? 열매를 말했어요. 주님이 첫사람 아담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거 은혜입니다. 아직도 뽑아내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나팔 소리를 들은 것 같지도 않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로 거기서 뽑혀져 나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 심겨졌는데 그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바다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원래가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바다로 덮여 있어서 온전한 땅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덮여 있었고 사망이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닷물을 옆으로 싹 나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딱 묻이 되어지게 한 것. 바로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땅인 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땅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심기우고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심기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심기 원하셔서 딱 바다를 물리치시고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땅으로 만드신 거. 이것은 새롭게 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리지널이 있었던 원래가 있었던 땅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원래가 아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다는 것이 땅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그 위에 덮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 땅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바닷물이 걷어지고 다시 땅에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닷물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바닷물은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사해가 덮여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 짠물이 숨어져. 아, 아랫물은 이 짠물이구나. 소금물은 소금물인데 소금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소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금으로 표현하는데 이 너무나 심하게 부패되어서 소금물이 되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변해져 있는 그런 땅, 그런 바다가 있는가 하면 생명수, 위의 생명수가 흘러서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갈릴리 바다. 그 물고기들이 노는 물도 있더라. 그래서 물이 두 종류의 물이 있는 걸 이스라엘에 가보면 중요하게도 지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물은 한 줄기예요. 물은 한 줄기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물의 바다는 두
두 종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 사해라는 바다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땅의 신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우리를 신기였는데, 거기에 나무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 종류가 이제 에덴 동산에 가보면 각종 나무가 있고 각종 실과를 다 먹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나무들, 그 나무가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인데, 그러면 이 나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심겨진 건 분명히 땅에 심겨졌어. 그런데 삼겨진 그 나무 가운데 가시나무도 있더라.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나온 것이 70인 외에 첩에서 나온 아비멜렉도 역시 그 땅에서 나온 거죠. 역시 그 기드온에게서부터 파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게 한 것처럼,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나무가 이제 왕을 세우기를 원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원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보이는 왕을 원해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냐면 보이는 신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전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주로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보이지 않냐면 도대체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보이는 신에게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이 속임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들은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로 가느냐죠.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모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신, 보이지 않는 신을 모세를 통해서만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없어져서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만든 거는 금송아지.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해프림을 만들었을까? 첫 알파벳이 알렛이라는 단어예요. 이 알렛이라는 단어가 상형문자로는 황소의 머리를 말해요. 왜 그걸 그리는데 왜 황소의 머리냐면, 이 황소의 머리는 바로 머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상징해요. 황소의 머리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황소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리고 절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신을 만든 거예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보이는 신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군하고 들어가서 얻을 수 없는 땅을 얻게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또 이제 모세 대신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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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여호수아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보이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또 그 다음에 모압 족속들이 믿는 밀곰, 그 모세 신에게도 절하고 바알에게도 절하고,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요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단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뭔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우리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왕이 되죠? 이렇게 우리를 뭔가 다스리는 자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권세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너의 것을 뺏어가고 너희를 종처럼 부린다라고 말했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는 보이는 왕이 필요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싫어해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뭔가 보이는 돈이 보이든가 아니면 보여지는 뭔가 좋은 일이 있던가 이렇게 뭔가가 내 눈에 보여져야 마음이 안심이 되지, 지금 소용돌이 치는 그 풍랑 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혼돈되어지는 내 심령 속에서 이것을 온전케 하실 이는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신데 뭔가가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동하는 이 방황, 이 혼돈, 이것이 바로 지금 창세기에 다시 혼돈되어진 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은 빛을 보내시고 물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결실을 맺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그 물에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여러분 다 여호수아에서 들으신 말씀이에요. 돌을 하나씩 건져들 어깨에다 매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단강 물이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들이 그 요단강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던 그 돌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다 서니까 물이 갈라지고 거기에 돌들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생명수가 흐르니까 정말 범람했던 바닷물 같은 그 물에서부터 돌이 드러나서 그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열두 돌을 쌓아서 표징으로 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길갈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우리에게서 굴러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땅은 원래가 어디에 속했던 땅이에요? 에덴 동산에 속했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속했던 땅이 물에 덮여 있으니까 그 돌들을 다 꺼내다가 길갈에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 나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무로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 씨를 뿌려서 이제 심겨져서 거기서 자라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가 되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가 되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데 나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 되어지라. 근데 감람나무는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감람나무는 자기 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령이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 심령에 주님의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심령에 심겨져서 너무나 기쁘면서 맺어진 나무는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올리브오일, 그 올리브오일은 바로 성소의 진설병 그곳에 감람유를 놔둡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 그것은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올리브 오일, 감람유만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드려지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해요? 포도나무가 또한 그들에게 이르되 13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들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절대로 이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우쭐된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나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나무의 역할인 거예요.
아무리 포도나무를 맺으려고 해도 그 포도나무는 내가 먹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역시 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연락하고 그 전제로 받아질 때 우리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나무들이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쭐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아, 나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언을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로 모시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성령이 이미 그에게 임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감람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면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임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가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이 나오고 또 착고에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 이 모든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금식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그렇다면 그 금식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이 온전히 나오게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산으로 가서 금식해요. 근데 금식은 내가 떼부리려고 금식하면 사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은 바로 영적 금식이에요. 기뻐하시는 금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육이 죽어지는 거. 금식하면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밥을 못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을 죽이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잘못 가르쳐줘서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녁 금식 뭐 맘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금만 안 먹고 금식했어요. 나 100일 금식했어요. 100일을 어떻게 금식해요? 아니요, 저녁만 금식했어요. 그건 단식이지 금식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 이스라엘도 그 유대인들도 금식을 해요.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금식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져서 바로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은 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흘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그 기름 부음 흘러가게 돼 있어.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서 결국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득했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가서 그들도 또한 생명나무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기름 부음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것.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포도주가 피색깔이잖아요. 피색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첫 번째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다른 족속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치가 않아요.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그들이 먹었던 먼저 포도주는 부족했어. 혼인잔치에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지가 못했어요. 먼저 그들이 모자란 포도주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씻어서 거기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여섯 돌항아리가 다 물이 차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더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가득 주의 말씀을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냥 목마른 자가 꿀꺽꿀꺽 물을 마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 물이 몸에 시원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지면 여러분 피부가 촉촉해지고 아침에 일어나자 물 한 잔 먹으면 좋다라 그러죠. 물을 마시면 이 안에 분비물들도 잘 빠진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생명수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 같이 우리 심령을 가르고 더러운 찌끼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것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났을 때 생명이 나로 하여금 생수가 여기서 흘러 넘쳐나서 그 다음에 넘쳐나니까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넘쳐나니까 아구까지 차니까 그 다음에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아무도 모르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두시고 말씀을 먹이십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죠. 아무도 저 몰라요. 여러분도 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이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 모으고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뭘 하려고 두지 마세요. 열심히 채우시고 오직 우리에게서부터 뭐만 나타나게? 주님의 포도주만 나타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생명수의 포도주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피의 냄새가 드려져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쳐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포도주는요, 포도주틀에 반드시 밟아야 나오게 되어져 있어.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의 생명은 결단코 우리에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심게 하시고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에게 바로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를 내게 하시는 것. 근데 포도주도 돌포도가 나오고 참포도가 나와요. 이사야서 5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희 가운데 심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들포도를 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겼다면 우리는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에 그 포도주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들포도가 나오냐? 광야 같은 심령이 더 다른 걸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이 은혜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받으시기 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받으시기 원하는 예수님만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내가 어찌 우쭐대리오. 나는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로서 포도주를 드리고 감람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드리는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분명히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접붙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나오는 것은 돌감람나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름이에요.
예수님께 신겨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을 잘라내지 않냐면 이쪽에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이곳에 심기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이런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염려하지 마, 그냥 찾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 심령에 심었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심은 것은 천국에 심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과 권세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생명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 권세 받으셨어요. 그것이 자녀예요. 그것이 자녀입니다. 그것이 아들이에요. 진정한 아들, 참된 아들, 그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인 이 무화과가 창세기를 보니까 벌거벗고 나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니까 무화과 이파리로 감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싼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전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얘가 갑자기 소리가 끊어졌어. 그들이 입은 옷은 율법의 옷인 겁니다. 그 율법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무화과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육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행하도록 하는 거, 이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치니까,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뭔가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서 열심히 행위적으로 뭔가 나아가려고 해요. 오늘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보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름부음만 내게 열심히 일어나면 되고 포도주만 열심히 나타나면 되는데 기름부음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맺어져요?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쌓여지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기름부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짜면 저렇게 짜면 무조건 생명이 나타나야죠. 누가 와서 나를 짜도 예수 십자가의 피만 모이고 이렇게 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들을 감쌌는데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인 것을 에스겔서 2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저주를 했나?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함이에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아직은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아니하는 무화과가 예수님이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열매를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그 유대 땅에 가는데, 유대 땅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전혀 받지 아니하더라. 복음은 먼저 유대 땅에 전파되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스불론 땅에 전파되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참빛이 비춰졌다라고, 큰 빛이 비춰졌다고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
있지만 그들은 그 빛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화과 열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는 그와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라 삐뚤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외인이에요. 우리는 원래가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알고 듣게 하시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어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옮겨 심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이 원할 때마다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할 때마다, 때가 아닐지라도 원할 때마다 내어 드릴 수 있는 늘 준비된 심령이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의 표징이 있어요?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들으셨으면 그냥 척척 나오셔야 돼요. 그들이 언약을 가진 표징은 할례였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고자 하셔서 딱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 때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행위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맺어진 열매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보기에 그럴싸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고 건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거기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무슨 십일을 열심히 드리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가졌느냐, 표징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침례로 표현하고, 번역본은 세례로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겨진 자라면 반드시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고, 주님이 원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심령이 되어지셔야 돼요. 즉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그걸 드시고 싶어 할 줄 알았겠어요? 왜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육으로는 그 시장하신 거로 표현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 교회에게 정말 원하는 것, 주님이 먹고 싶은 열매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내어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면 찍혀서 불에 살라진다. 이들이 전부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이것을 떠나서 우쭐대리오. 그런데 가시나무만큼은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주리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 여러분은 그런데 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 방탕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그와 같은 무리들을 가지고 다스리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가시나무. 우리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자가 과연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자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해요. 그 세상이 준 권세에 전부 다 눌려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는 가시나무가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목사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나오고 감람류가 나와서 그 성도들도 감람류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만 가면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도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다 힘들어. 우리의 왕은 진정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얼굴을 기름지게 만드는, 윤택하게 만드는 기름부음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얼굴은 영광을 말해요. 우리의 얼굴에서 윤택하게 하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떻게 나요? 예수님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때 우리의 얼굴에 기름부음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포도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해처럼 빛나는 윤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지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쭈그러져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는 것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뿐이다 해서 그 예수님만을 섬길 때 그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지혜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적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예배요, 예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심령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충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찬양 하나 부를까요? 93장이요. 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버리고 뭐를 그렇게 다른 거를 돌아보세요.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3장.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면 안 되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쉬라. 가시나무 그늘에 쉬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사른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에 기둥을 세운 나무예요. 성전으로 세우신 나무를 살라버리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가시나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8절. 내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내게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건 가시나무 그늘에 있어고 가시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이 심겨졌는데 어찌하여 가시나무가 되어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는 거예요. 에비멜렉이 왜 기드온의 자녀로 나왔는데 그가 이와 같이 가시나무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 안에 무엇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왜 악독이 있냐? 바로 욕심.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그 백향목 나무를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살라버린 것이 기드온의 그 아들들을 다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을 따라가면 그 심령에 가시덤불 그 엉겅퀴가 나서 결국은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결국은 불살라지게 되더라.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해서 버림받아질까 봐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그와 같은 많은 지혜를 받고 말씀의 지식을 받고 많은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도 생명에서 잃어버릴까 봐 그가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내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랴.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바로 그 포도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감람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결실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마다 예수 생명이 넘쳐나서 여기 지금 예배가 생명이 넘쳐나요 안 나요? 넘쳐나죠.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이와 같아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내가 함께 한다고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 생명을 가졌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요. 바로 너희가 내 교회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악기를 가지고 꽹가를 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불러도 예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도 나 한 사람은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나는 오늘도 죽노라. 그러면 사단이 와서 너 진짜 죽었니? 그러고 꼬집어봐. 너 진짜 죽었니? 한번 쳐. 그러니까 그래 쳐봐. 그래 해봐. 죽여봐. 예수님은 그래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고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심령이 살아나셨습니까? 눌렸던 것이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뭔가 자신 없이 움츠러들었던 것이 아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살아 일어나서 정말 그분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겼어요? 생명 강가에 심겼어요. 오직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만 받아 먹으셔야 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열심히 받아 먹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받았지만 심겨진 장소는 다르고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도 다르고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힘차게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나는 이 생명만 나타내는 자 되게 앞서서 예수님께 받으실 만한 포도주만 내가 드리고 그 기름부음만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이 더 시장하지 않도록 무화과 열매를 열심히 내어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온전히 주님의 그 땅에 굳건하게 심어지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늘 먹어서 생명강과 심겨진 나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여 부으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고 주님만 나타나 그러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